여러분, 4월 10일 결전의 날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계기를 다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간첩이, 범죄자가, 사기꾼이 국회에 들어간다 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100% 들어가게 하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으로 가야 돼! 이제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건만 오히려 6.25보다 더 그 전쟁보다 더 위기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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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탄핵, 탄핵으로 나를 뒤섞게 뻔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뿐입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어찌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진리가 지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64만 명이 아무리 조작을 하고 부정을 전해도 64만 명이 남아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고 전광훈이 살아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께 애국기수단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애국기수단이 많이 나왔지만은 오늘은 최적의 무대만 데려와서 여러분과 결의를 달겠습니다. 애국기수단 인사하기 전 여러분들이 다 일어서서 인사받으십시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애국 국민께 대여 받들어 처형! 힘차게 다같이 함께 기리를 다집시다. 세월 처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수단은 차관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 많은 단체장님과 연사님들이 있겠지만은 이 자리는 계리를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나갈 것을 다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국 한문 시민단체 총연합 상임 고문이신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님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애국자십니다. 여러분 깃발 들어서 한번 크게 소리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역할에 있어도 우리 65만에 가까운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마을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 통일당에 투표를 해주셨다는 그 애국자들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의 그 순고하고 귀중한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자유마을 800만 조직원들도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안보단체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데 방법과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안보활동을 하고 국가에도 기여를 해봤습니다만은 개인과 그 조직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지 않는 개인과 그 조직은 사회와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늘 나 자신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내가 오늘 자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 똑바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생각을 똑바로 했는가, 이거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루 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전광훈 목사님만큼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그리고 그 많은 집회와 그 많은 방송을 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뿌리가 내리면은 그것이 자라게 오는 데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좋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300명 당선된 중에서 도봉갑 김재석, 아, 그분을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험지예요. 누구도 가지 않는 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역 토백이 김재석, 그리고 김재석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만은 부산을 오고 갈 정도로 뛰어댕겼다 이거죠. 신발을 몇 켤레 떨어뜨렸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 주민에게 선거를 해서 손이 부르틀도록 선거했다 이거죠.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국활동하고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쳐올 손상대 말했습니다만은 이 종북좌파의 발효, 이것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2의 김재섭 당선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는 36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제2의 김재섭이 되어갔다고 하는 사람은 큰 소리 지르고 한번 소리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험한 지역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근데 그는 정말 신발을 떨어뜨리고 발로 뛰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라와 서울시를 위해서 큰일을 하도록 우리가 교원해야 됩니다. 우리 김재섭 당선된 그 국회의원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천강우 목사님만큼 그렇게 뛰어다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천강우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의 김재섭 당선된 국회의원 그 두 분만큼 우리가 한다면은 어떤 나라의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패배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5.4% 졌습니다. 우리가 3%만 가져오면은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졌다 이래서 낙심하고 패배 의식을 가진다면은 장래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월남에서도 준퇴해봤습니다. 나갈 때부터 진다 이렇게 센 사람은 반드시 진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 제가 매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한으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리고 전강훈 목사님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원을 많이 하고 그분을 보필해야 됩니다. 전강 목사님 만세! 만세!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민 창원님께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자, 기수단이 퇴장하겠습니다. 기수단 무대 차렷! 애국 국민에 대하여 받들어 총! 예,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세월 총! 우양 읍! 앞으로 갓!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 시작! 여러분 아직도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고 선지자 투쟁하는 앞장서는 전공훈이 살아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듬고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설득하고 더 뛰어다닙시다. 우리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이번에는 호랑이 장군 이종근 장군을 이 자리에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 주십시오. 거기 자리에 한 번 여기 오세요. 대한민국에 빨갱이 놈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멸공입니다. 멸공! 갈비하나 갈비! 지난 22대 총선
192대 108 승을 공포하는 그 순간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었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강화문을 지켰던 여러분이 생각나서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떤 자들이 선출되었습니까? 공산주의를 추동하는 자가 국회의원에 선발되고 사회주의자, 사기꾼,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막말을 쏟아놓고 페르나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을 당선을 시켰고 온갖 작품들이 다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대한민국 창피합니다.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되고 국회가 자빨종복 이놈노대 아지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연방제를 부르짖고 대장동부터 수많은 범죄를 한 자를 이제가 이재명 온 가족이 다 죄를 범했던 조국이 간첩 문재인 이런 놈들을 왜 대통령과 사법부는 잡아였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이 날 떠서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왜 보고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신속히 재판하고 이놈들을 감방에 쳐넣어라! 감방에 쳐넣어라! 쳐넣어라! 이런 놈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건희 특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슨 개선 장군이라도 됐듯이 조국 이놈은 기자회견을 하고 온 천지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대통령들처럼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더 강하게 칼을 드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맞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싸웁시다. 주사파 범죄자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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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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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문 애국 동지 만세. 여러분, 호랑이 장군 이종문 장군이 말하는 대로, 우리 정광훈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천을 꺼쳐놓고
이번에는 각 대표들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총정가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경례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이번에 소개하는 주지자들은 켈러부대 박홍균 대장이 주의하는 혼성 중창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전부 각 시민단체, 안보단체 엄선된 대표들입니다. 모두 함께 대청을 하겠습니다. 투연 차렷! 애고 통진이 늘게 돼요. 통제! 충성! 바로! 애고 통진입니다. 통진을 힘차게 흔드십시오. 하나!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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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긴긴 들게 돼요. 근데 총성 바로 우야 옷 앞으로 네 큰 박수로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성 총 시작. 여러분 방금 부른 충전가를 여러분이 오늘같이 가슴 아프게 부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 충전가는 양양가라고 해서 이시조선 망할 때 음행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의 맥을 유지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수백만의 우군이 있고 그 중에서 64만이 속지 않고 아무리 저들이 조작을 해도 이 인원이 남아있고 대통령이 아직도 우파고 여러분 정당원이 살아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기계를 여러분께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지금 도저히 나타날 시간이 없는데 지금 고향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연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첩 때려잡은 조영우 장군이 이 자리에 좀 늦지만은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총성!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부 이승만 대통령 이래 최고의 외교역량을 가진 분으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한미일 남각 삼각동맹의 길을 열므로써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안보와 경제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한 분, 이제의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은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인주보금통일을 이룩하고 G2국가로 나가는 귀중한 사명을 완수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대한 윤석열께 어렵지만 우리 만세 한번 부릅시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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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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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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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0 총선 기간을 거쳐 또 그 이전이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논리에도 상식에도 없는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대만의 협은 우리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찝쩍거려 쇠쇠하면 듣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이제는 중국에 조공바치던 시절에 환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검찰 독재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르헨티나가 망한 것은 포퓰리즘 때문에 문재인하고 똑같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것을 세계 어린애들 다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왜 전쟁이 끝났는데 철수 안 하고 있느냐, 철수를 안 하고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서 경쟁이 성장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 이재명이 하나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 당선자 12명 중에 5명이나 전과자기나 피의자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조국, 광우나, 박은경, 박준혁 등이 과거 같으면 선거에도 못 나고
자진 사퇴해야 될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과자범 소시오패스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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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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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스러운 조국을 감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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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사람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경호원을 데리고 선거운동을 돌아다녔어요.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여적대인 문재인을 즉각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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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합니다. 요번에 국회에는 너무 많은 전과자 범죄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에 교도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들 모두 전과자에 대한 교화교육을 삼청교육대 수준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와!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충성! 충성! 여러분, 우리 조영호 장군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간첩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범법자가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눈뜨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인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줍니까? 이거 대한민국 제정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뜨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정말 우리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이번에는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정경호 공동대표이신 김성진 부산대 명예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아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에 처해서 굴하지 않고 외적과 싸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희대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7%,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70%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제 홍수환 챔피언의 그 기막힌 영상을 보았습니다. 2회전에서 4번 쓰러지고 굴하지 않고서 케어패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환 장군을, 홍수환 챔피언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힘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으면 죽는 것을 독약이라고 합니다. 왜 독이면 독이지 독약이라느냐? 잘 쓰면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면 죽을 몸을 살리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200석을 넘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여전히 우파 정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 미래통합당이 얻은 의석이 103석이었고 당시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이 빌어먹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거꾸로 5석을 늘려서 108석을 획득했습니다. 이거는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졌다고 하나 이 진 것이 복약이 약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총선의 우파 패배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적인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절대로 중심을 잃지 말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르시아 국왕 중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거래를 한 이 엉터리 판관을 살갗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권순일이 있었습니다. 권순일 이자가 이재명 같은 형사자법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는데 이자가 여전히 백주대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오염된 법관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해 주십시오. 법대로 하라, 법대로! 법대로 하라, 법대로! 여족죄인 문재인 법대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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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교사 형사자법 이재명 법대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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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연대 조국 신속히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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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자들이 모조리 다 반역도당입니다. 반역도당은 착각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다. 맞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이다. 맞습니다. 헌법과 윤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조국 이재명 착각 마라. 착각 마라. 착각 마라. 착각 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진 교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방금 끝에 다 요약돼 있죠? 진작부터 광화문에서 우리가 외쳤던 겁니다. 그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또 우리가 보약 한첩 먹었다고 생각하고 또 견해를 다집시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중일 전 국악대 교수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